블루베리와 이것 함께 먹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블루베리는 세계의 10대 건강식품에 들어갈 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최근 10년간 소비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과일이기도 한데요. 특히 50대 이상에서 급속도로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섭취량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블루베리가 먹기에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냉동 블루베리의 판매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씻지 않고 그냥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누구는 그냥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반드시 씻어서 먹어야 된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영상을 통해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과 블루베리의 효능,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까지 블루베리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무조건 당신 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 해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건강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냉동 블루베리 씻어야 되느냐? 그냥 먹어도 되느냐?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씻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하다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셨다면 식품의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 유형에 과채가공품이라고 적혀있다면 씻어서 냉동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식품의 유형에 농산물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이것은 씻지 않고 냉동되어 유통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식품의 유형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있는데요. 이런 제품도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지요. 2022년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냉동과일 블루베리, 망고, 딸기 등의 제품을 선정하여 안정성 평가를 했는데요. 과, 채가공품 같은 세척과일 제품에서 미생물,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의 검사에서 규격 기준에는 적합하긴 했지만 미생물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면 냉동 블루베리 제품도 이미 씻어서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번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블루베리를 씻는 방법은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만 씻어주면 되는데요. 깨끗이 씻는다고 블루베리를 물에 오래 담가두거나 흐르는 물에서도 오래 씻으면 안 됩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영상소가 다 빠져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잔류농약 또한 수용성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만 씻어도 충분하니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됩니다. 블루베리는 특별히 생과일보다 냉동 블루베리가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높아집니다. 시드니의 뉴사우스웨일즈 대학의 연구진이 블루베리를 건조, 냉장,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실험을 했는데요.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블루베리 1g당 생과일 때 7.2mg이었는데 냉장 보관 2주 지났을 때 5.7mg으로 줄었고 건조했을 때는 4.3mg으로 더욱 줄었습니다. 그런데 냉동 한 달 후에는 8.1mg으로 생과일 때보다 늘어났고 냉동 후 세 달이 지나자 7.9mg으로 소폭 줄었지만 역시 생과일 때보다는 많은 함량이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블루베리는 냉동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많은 영양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른 채소나 과일은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의 함량이 어떻게 될까요? 영양소에 따라 보존력이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는데요. 딸기의 한 종류인 라즈베리는 폴리페놀이 핵심 영양소인데요. 생과일 때보다 냉동일 때 킬로그램당 폴리페놀의 함량이 100mg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근의 경우에는 핵심 영양소가 베타카로틴인데요. 냉동 보관했을 때 3개월이 지나면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냉동 채소, 냉동 과일은 핵심 영양 성분에 따라 함량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셔서 보관할 때에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판매되는 냉동 블루베리는 대량으로 포장되어 있는데요. 한 번에 드실 수 없는 양이지요. 냉동 블루베리는 해동해서 드시게 되면 녹으면서 안토시아닌까지 함께 녹아나오기 때문에 냉동실에서 꺼내어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해동이 되었다면 다시 냉동하시면 안 됩니다. 해동이 되면서 미생물이 증식을 하게 되며 그 상태로 냉동을 하면 미생물까지 함께 냉동이 되고 그것을 드시게 되면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블루베리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루베리의 핵심 영양소인 안토시아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식물에 많이 함유된 청자색을 띠는 성분인데요. 블루베리의 색깔이 짙은 보라색을 띠는 것이 바로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의 과일별 함량에서는 블루베리가 가장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안토시아닌의 가장 큰 효능은 눈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로돕신의 제합성을 촉진하여 시력을 보호하고 백내장, 안구건조증, 망막염 등의 눈 질환을 예방합니다. 눈의 피로와 노화를 방지하며 초기 근시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주는데 뇌세포의 노화까지 예방을 합니다. 폴리페놀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뇌기능도 향상시키며 뇌의 해마를 자극하여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테로스틸벤 성분이 뇌의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하여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기억력,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안토시아닌은 피부 미용에도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피부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제거하고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여드름 피부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주름을 예방하고 피부톤을 밝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장내의 노폐물을 흡착하고 배출시켜 피부 트러블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도 많이 줄어들게 되어 탈모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데요. 블루베리는 탈모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튼튼한 모발이 자라날 수 있도록 모낭세포를 자극해주고 두피세포의 노화를 예방하여 탈모를 예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블루베리에 함유된 비타민C는 머리카락 조직 형성이 필수적인 성분이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모발을 강화하고 두피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머리카락 세포를 손상시키는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고 머리카락 손상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 탈모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당뇨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데요. 블루베리는 혈당 수치를 낮추어주고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신진대사의 과정을 촉진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미국의 당뇨병협회는 블루베리를 당뇨병 슈퍼푸드라고 부르며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루베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하루에 150g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실험군은 혈당 스파이크의 발생이 낮아졌고 인슐린 수치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뿐만 아니라 칼륨, 비타민 B6는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 성분들은 체내 콜레스테롤과 혈액의 지방을 감소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심장마비나 협심증을 일으키는 죽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호모시스테인이 체내에 과다하게 축적되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생성하여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블루베리에 풍부한 엽산과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의 축적을 방지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많이 드시는데 블루베리 잎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블루베리 잎이 열매의 항산화 효능보다 뛰어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블루베리 잎은 열매보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또한 폴리페놀의 일종인 클로로겐산의 함량도 높아 열매보다 항산화 효과가 20에서 30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블루베리 잎은 차로 우려서 드시면 되는데요. 물 1리터에 잎 4g을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에 식혀서 드시면 됩니다. 블루베리가 새콤 달콤한 맛이 난다면 블루베리 잎차는 구수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우유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보통 냉동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많이 드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블루베리의 영양소가 파괴된답니다. 국제의학 바이오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폴리페놀 성분과 우유 단백질의 친화성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게 되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파괴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만나면 킬레이트화 되는데요. 이것은 둘이 결합하여 덩어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덩어리가 된 물질은 불용성 침전물로서 체내에서 녹거나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체내에 머물며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자주 섭취하시거나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실 경우 위장에 염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드시면 치명적일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루베리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는 우유 대신 오트밀이나 물을 첨가하여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유가 블루베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거트도 맞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얹어서 먹는 것은 좋은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시면 입술이 붓거나 간지러운 증상이 나타나고 복통과 설사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블루베리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에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등으로 이미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잉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람에 따라서 블루베리가 일시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잉 섭취할 경우에 저혈당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를 갈아서 만든 주스나 건강기능식품으로 블루베리의 성분을 농축된 형태로 드실 때는 부작용이 더 잘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록색의 상큼한 아오리 사과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빨갛게 익은 새콤달콤한 사과를 좋아하시나요? 매일 사과 하나를 먹으면 병원에 안 가도 될 정도로 우리 몸에 보약이 된다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사과와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독이 되어 암과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반대로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과의 효능과 아침에 먹는 사과가 보약이 되는지 그리고 사과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과 사과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궁합이 딱 맞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과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매일 사과 한 개를 먹으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들어보셨지요? 사과는 그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사과는 꼭 아침에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사과에는 상콤한 맛이 나지요? 바로 유기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상콤한 신맛이 나는 것인데요. 이 유기산은 우리 몸에 이로운 점도 있지만 평소에 속쓰림이 자주 있거나 위염, 식도염이 있는 분이 아침 공복에 사과를 먹게 되면 위의 점막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사과는 몸을 차갑게 하는 과일이라서 몸이 찬 분들은 사과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이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가 소화가 되지 않고 설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에 아랫배가 차거나 손발이 차고 생리기간 중에 있는 여성분들도 사과를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사과를 드실 때에는 아침 공복보다는 아침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고요. 사과를 보통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드시잖아요. 냉장고에서 꺼낸 사과를 바로 드시기보다는 미리 꺼내 사과의 온도를 실온으로 맞춰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사과를 익혀 드셔도 되는데요. 팬에 구워 드셔도 되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익혀 드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에 먹는 사과가 보약이라고 했을까요? 건강하신 분들은 사과를 아침에 공복에 드시면 더욱 좋은데요. 왜냐하면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사과를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서 사과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 퀘르세틴, 에피카테킨 같은 폴리페놀 성분이 사과 과육보다 껍질에 훨씬 더 많이 함유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껍질을 버리고 먹게 되면 사과에 좋은 영양소는 극히 일부만 먹게 되는 거예요. 사과에는 펙틴 말고도 정말 많은 영양소가 있는데요. 사과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장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요즘 프리바이오틱스 영양제를 많이 사드시고 계시죠? 사과가 바로 천연 프리바이오틱스로서 장내 환경을 유익균이 많아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장내에 좋은 균이 많이 생기게 되면 장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단맛, 자극적인 맛이 강한 가공식품에 대한 식욕도 줄어들고 건강한 식품을 먹고 싶은 욕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들고 다이어트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과를 먹게 되면 소화되는 과정에서 뷰티르산 같은 단쇠 지방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지방산이 손상된 장벽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줘 장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장벽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장벽이 손상이 되면 손상된 곳에 독소들이 침투하게 되고 이 증상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피부에 염증이 발생되고 아토피를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사과를 드시면 이런 증상을 예방해 피부도 탄력 있고 밝아지게 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지요. 사과의 풍부한 펙틴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장내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고 결국 대장암의 발병률도 줄어들게 됩니다. 사과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데요. 그렇게 되면 뇌졸중, 고혈압, 심근경색 등의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혈관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혈전이 생겨 혈액순환을 방해하기도 하고 혈관세포를 손상시켜 노화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루틴이란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데요. 이 루틴이 사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사과에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륨은 혈관 내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은 수분을 흡수하는데 칼륨이 부족하면 나트륨이 배출되지 않아 혈압이 상승하며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사과를 섭취하여 칼륨을 공급해주면 고혈압을 방지하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지요. 또한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심장박동을 안정시키고 심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활성산소가 혈관을 손상시킨다고 했잖아요. 사과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갈변된 사과를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 먹고 남으면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했다가 나중에 드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때 단면이 갈색으로 변하는데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 산패되어 갈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산패된 사과를 드시게 되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갈변된 사과는 잘라내고 드시길 바랍니다. 사과는 혈당을 조절해 당뇨를 예방하고 당뇨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과당이 혈당을 올려 안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과는 오히려 혈당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사과를 드셔야 합니다. 식사하기 30분 전에 사과를 드신 후에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과의 단맛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사과를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데요. 사과에는 단맛도 있지만 혈당을 올리는 GI 지수가 36으로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입니다. 실제로 대학 연구팀에서 실험한 것을 발표했는데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쌀밥만 먹은 경우와 쌀밥을 먹기 30분 전에 사과를 먹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쌀밥을 먹기 30분 전에 사과를 먹은 경우가 쌀밥만 먹었을 경우보다 혈당이 50% 정도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도 이제 안심하시고 식사 후에 드시지 말고 반드시 식사 30분 전에 꼭 사과를 드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과를 갈아서 사과 주스로 드시게 되면 흡수가 빨라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사과를 껍질째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사과는 기관지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사과에는 퀘르세틴이란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호흡기 점막에 생기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관지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도와줍니다. 천식이 있거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이 많이 나고 목에 가래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호흡기가 부드러워져 불편함을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 매주 4개에서 5개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가 매주 1개 이하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보다
천식에 걸릴 확률이 50% 정도 낮았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과가 그만큼 천식과 호흡기 건강에 좋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지요. 이렇게 좋은 사과도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우유, 요거트, 치즈 등의 유제품입니다. 요즘 샐러드를 많이 드시면서 샐러드에 사과도 넣고 드레싱으로 요거트와 치즈를 부어서 드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사과의 비타민C가 우유의 부족한 영양성분을 보충해 주어 좋은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이런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소화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분들이나 위염, 식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드시면 안 되는데요. 영상 초반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더욱 증상이 악화됩니다. 그 이유는 사과의 유기산과 우유의 카제인 성분이 만나게 되면 엉기는 현상이 일어나 덩어리가 되고 위 속에 들어가면 위산과 만나 더 큰 덩어리가 되어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평소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만성 소화불량과 대장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대장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장이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행복감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사과씨입니다. 사과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 씨까지 갈아서 함께 드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사과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미그달린이 소화효소와 만나게 되면 시안화수소로 분해가 됩니다. 시안화수소는 인체에 유해한 독성이 강한데요. 섭취하게 되면 두통, 어지러움,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박동에도 영향을 주며 호흡곤란, 혼수상태 등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은 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씨의 양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독성에 약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나 어린아이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과는 유독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과일인데요. 흠집이 있거나 색상이 좋지 않으면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윤기가 있거나 색상이 짙은 사과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유동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서 코팅 처리한 사과일 수 있는데요. 이 유동파라핀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엔 이런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혹시나 사과가 너무 윤기가 흐르거나 약간의 끈적임이 있다면 드시기 전에 깨끗하게 세척하고 드시거나 껍질 벗기고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는데요. 바로 비트와 당근입니다. 건강음료로 유명한 ABC 주스를 아시나요? 바로 사과, 비트, 당근 세 가지를 갈아서 만든 주스입니다. 사과, 비트, 당근을 함께 드시게 되면 영양소의 흡수율이 증가하고 서로의 영양소를 보완해 주어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탁월합니다. 그리고 사과, 당근, 비트 모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며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으로 고구마도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항암작용과 함께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고구마를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사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에 함유된 펙틴이 아마이드의 이상 발효를 억제하여 가스가 차는 증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또한 사과의 효능 중 하나인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도와 효능이 극대화가 되어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궁합이 된답니다. 신맛이 없고 단맛이 좋아 겨울철에 먹기 좋은 감. 여러 형태로 먹을 수 있는데요. 단단하고 아삭한 식감이 좋은 단감. 땡감을 숙성시켜 부드럽고 달콤한 연씨, 홍씨, 그리고 땡감의 껍질을 벗기고 말려 만든 반건씨. 반건씨에서 좀 더 말려 꼬들꼬들하며 쫄깃하고 단맛이 좋은 곶감까지 정말 여러 형태로 즐길 수 있는 과일이 바로 감인데요.
비타민이 풍부하여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감도 함께 먹으면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식품이 있고 또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감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4가지 그리고 먹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은 예로부터 약과 식품으로 많이 섭취를 했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감을 약으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감을 말린 곶감은 위장을 보호해주고 설사를 그치게 하며 폐를 촉촉해주는 약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감의 꽃도 차로 끓여 섭취하며 약으로 사용했는데요. 몸의 진액을 보충하여 심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감 꼭지까지도 약으로 사용했는데요. 역시 물에 끓여 차로 먹었습니다. 딸꾹질을 멈추게 하고 야뇨증이 있는 아이들, 밤에 이불에 오줌을 지리는 아이들에게 먹여 야뇨증을 치료할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침과 천식 같은 만성기관지염에도 사용되었답니다. 이렇게 약으로도 사용되기도 하는 감인데 이런 감과 함께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깨입니다. 깨와 감으로 왕을 시해하는 독약으로도 사용되었다는 역사 기록이 있을 정도인데요. 경종의 독살 사건에 개와 감이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종은 게장과 감을 먹은 후 복통과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하였으며 이후 영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경종 독살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정확히 독살을 목적으로 개와 감이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개와 감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한의서인 본초 강목에도 보면 감과 개를 함께 먹으면 복통이 일어나고 설사를 하게 한다. 감과 개는 모두 찬 성질의 음식이므로 감과 게장은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나 지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라고 씌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개는 신선도가 빨리 떨어지고 식중독균의 번식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데 이때 감을 함께 먹게 되면 감의 탄닌 성분이 식중독균의 배출을 막아 장내에서 식중독균의 번식을 더욱 활발하고 오래 지속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반찬으로 게장을 드셨다면 게장이 다 소화가 된 후 식후 4시간 이상 지난 후에 감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감과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은 대표적인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이고 칼슘, 마그네슘, 철분, 아이오딘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이죠.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건강에 도움을 주고 변비에 좋고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에 풍부하여 심장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여 우리 몸의 노화를 예방하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미역이 감과 함께 먹게 되면 감에 들어있는 탄닌과 미역에서 나오는 이온이 반응을 하여 감미역석이라는 물질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감미역석은 소화가 어렵고 몸에서 배출도 잘 되지 않아 위장에 무리를 주어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감과 미역은 절대로 함께 먹지 말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과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도토리묵입니다. 도토리묵은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이잖아요. 도토리묵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를 돕고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도 풍부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도 원활하게 해주며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도토리묵을 먹으면 어떤 맛이 나나요? 네, 바로 씁쓸한 맛이죠. 바로 탄닌 때문입니다. 도토리에도 감과 같이 탄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감과 함께 도토리묵을 함께 먹으면 철분과 탄닌의 결합으로 빈혈과 저혈압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탄닌은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강한데요. 이 때문에 장을 수축시키고 변이 딱딱해져 변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반찬으로 도토리묵을 먹고 바로 감을 드셨다면 물도 평소보다 2컵 정도 더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감과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완전식품이라 불리는 계란 후라이로도 먹고 계란말이 그리고 각종 채소와 계란을 함께 넣고 볶아 먹기도 하는 정말 다양한 조리법으로 건강하게 먹는 계란이 감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니 놀라셨나요? 계란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사들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추천되는 식품인데요.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그리고 비타민어가 풍부해 눈 건강에 좋고 또한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가 풍부해 혈액 생성과 뇌 기능을 좋게 하여 치매 예방에도 좋은 음식이지요.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우리 몸의 조직과 근육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계란을 감과 함께 먹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계란의 단백질이 감의 탄닌과 만나 변성이 생겨 우리 몸의 수분을 급격히 빨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 있고 소변 속의 수분까지 흡수하게 되어 요산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신장에 무리를 주며 신장결석과 요로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하면 신장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암까지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의 수분을 급격히 흡수하게 되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위경련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해로울 수가 있다니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앞으로는 감과 계란을 절대 함께 먹지 말고 식사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감과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감뿐만 아니라 겨울철에 자주 먹게 되는 음식이 또 고구마인데요. 이 감과 고구마를 앞으로는 함께 드시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 이유는 감과 고구마를 함께 드시게 되면 위장장애를 일으키고 복통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고구마에 함유된 당성분이 감에 함유된 탄닌과 만나게 되면 불용성 침전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이 불용성 침전물질은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위장에 부담을 주게 되고 복통과 소화불량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추울 때 입맛이 없어 식사 대용으로 고구마를 드시고 간식으로 감을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지금 본 내용 기억하셔서 고구마를 식사로 드셨다면 감은 그 다음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 속의 탄닌이란 성분이 정말 안 좋은 성분으로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탄닌은 정말 중요한 효능이 많은데요. 탄닌은 먼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이는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와 손상을 줄여주고 염증을 억제하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시반응성 단백질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탄닌은 동맥 경화를 방지하고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며 고혈압이신 분들의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또한 탄닌은 항바이러스와 향균,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어 미생물 감염과 세균으로 인한 감염을 막아주는 데에 큰 도움이 되며 면역력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장 점막을 수축시키고 지방과 결합해 변을 단단하게 해주어 장의 탈이나 설사가 발생할 때 설사를 먹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에는 탄닌뿐 아니라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며 피부를 맑게 할 뿐 아니라 탄력 또한 좋게 하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라이코펜은 체액과 전해질의 비율을 우리 몸에 알맞게 조절해 주어 외부의 바이러스 침투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에는 강력한 항암물질인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여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 각종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홍시는 숙취해소에도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홍시를 냉동실에 얼려두셨다가 술 마신 다음날 냉동 홍시를 믹서기에 갈아서 홍시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 숙취를 금방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숙취를 해소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감 속에 함유된 탄닌 성분 때문입니다. 탄닌은 몸 속에서 알코올 흡수를 지연시켜주고 위장 속에 열을 내려주며 갈증을 멈추게 하고 소변도 잘 나오게 하는 이뇨작용도 있어 숙취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주에 해야 될 분들은 변비가 심하신 분들입니다. 탄닌 성분이 설사를 멈추게 하는 효능도 있지만 이미 변비가 있는 분들이 감을 많이 드시게 되면 탄닌이 수분을 더욱 흡수하여 변비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감과 함께 먹을 때 더욱 건강에 이로운 보약과 같은 식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견과류가 있습니다. 특히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를 감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견과류를 곶감 속에 넣어 만든 간식이 예쁘기도 하고 맛도 좋아 유행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몸에 좋은 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합니다.
반면에 아몬드와 호두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며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감과 아몬드, 호두를 함께 먹으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어 몸에 좋은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아몬드와 호두에 함유된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감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과 함께 암을 억제하고 노화를 방지하는데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감과 함께 먹을 때 보약과 같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로 수정과를 만들어 드시는데요. 바로 이 수정과와 감을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계피로 만든 수정과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또한 감에 함유된 풍부한 비타민과 영양소들이 수정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수정과의 효능 덕분으로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이 좋아져 온몸에 빠르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으로 수족냉증같이 몸이 찬 분들에게 더욱 좋은 보약과 같은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감과 함께 먹을 때 보약과 같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감에는 펙틴과 스코폴리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혈관의 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가 좋으며 이 스코폴리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우유와 함께 드시게 되면 우유의 풍부한 단백질이 위벽을 보호하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침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위장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유에 함유된 칼륨이 혈관 내의 나트륨을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유를 드실 때 복통이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두유 또는 아몬드유 같은 우유 대체품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또는 옥수수 수염차를 함께 드셔도 좋은데요. 옥수수 수염차의 구수한 맛도 좋은 뿐 아니라 옥수수 수염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으로 인해 뛰어난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 감과 함께 드실 때 정말 보약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배는 가을과 겨울에 먹는 대표적인 과일로 우리나라에서는 선물로도 많이 선호하는 정말 좋은 과일인데요. 배에는 많은 효능이 있을 뿐 아니라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과일입니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니 깜짝 놀라셨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통해 배에 대한 모든 것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배의 11가지 효능과 어떤 분들이 배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지, 배를 고를 때 어떤 배가 좋은 배인지, 배 고르는 방법, 그리고 보관 시 주의사항까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배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어릴 적 추운 겨울에 이불 뒤집어 쓰고 옹기종이 앉아 어머니께서 깎아주신 달콤한 배 한쪽씩 먹으며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겨울에 감기에 걸려 기침이 심해지면 어머니께서 배 하나를 가져다가 가운데 씨 부분을 파내시고 꿀을 넣어 끓여주셨던 바로 그 배 맞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배는 기침이 심할 때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의 첫 번째 효능은 기관지에 좋다는 것입니다.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면 기관지 점막에 분비물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래가 생기게 됩니다. 배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루테올릭과 안토크라신 성분은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 가래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배가 폐의 열을 내리고 기관지를 부드럽게 하는 진액 생성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배의 과육에는 또한 피로 회복을 돕는 유기산과 비타민,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배가 몸에 좋다는 것을 알고 간혹 배를 이용한 가공식품, 배음료를 드시는 분들 계신데요. 100% 배로 만든 음료가 아닌 배 첨가물 가공식품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가공식품에는 단맛을 높이기 위해 많은 양의 당성분, 설탕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설탕이 문제인 것이지요. 아시겠지만 이런 가공음료를 드시게 되면 설탕을 과다하게 흡수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높아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이 또 과다하게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 갑자기 혈당이 떨어지게 되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다 보면 인슐린 공장인 췌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췌장염이 올 수도 있고 췌장염이 지속되면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정말 사소한 식습관으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췌장이 고장이 나게 되면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당뇨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발병이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췌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가공음료를 통해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가장 취약한 부분이 혈관입니다. 많은 양의 설탕으로 인해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신장뿐 아니라 눈 건강과 심장에도 무리를 주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주름이 늘어 거울 보기 싫으신 분들 계시지요?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바로 이 주름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설탕을 소화하면서 단백질과 지방이 뭉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노화를 촉진시키는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부의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하게 되어 피부에 주름이 늘어나고 탄력성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의 효능은 미각을 살리는데 좋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음식을 먹어도 맛도 잘 모르겠고 침도 잘 안 생겨 입안이 건조해지는 느낌이 있는 분들 많으시죠? 그 이유는 노화가 되면서 미각세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래요. 당뇨병이나 갑상선 저하증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증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납니다. 또 나이 들면서 혈압약도 많이 드시지요? 고혈압약에 들어있는 캡토프릴이란 성분이 미각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미각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침이 부족하지 않게 하고 항상 입안에 맑은 침이 충분히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배를 한쪽씩 드시게 되면 입안의 침의 분비를 촉진하여 침이 부족하지 않게 되고 미각을 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침이 부족하여 입안이 마르는 느낌이 있는 분들이라면 바로 이 배가 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배의 효능은 대사증후군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란 복부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중성 지방혈증 등의 질환이 한 개인에게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대사증후군은 인슐린 저항성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에 대한 신체의 반응이 감소함으로써 근육 및 지방세포가 포도당을 잘 섭취하지 못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고자 더욱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어 여러 문제를 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대사증후군을 완화시키는 데에 배가 도움이 되는데요. 45세에서 65세의 40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배를 섭취하게 한 후에 배를 섭취하지 않는 대조군과 비교를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12주 동안 배를 섭취한 사람들은 수축기 혈압이 4에서 5 수은 주밀리미터 정도 낮아졌으며 허리둘레 또한 줄어들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배는 단맛이 좋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허리둘레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유불급,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요.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하루에 배의 4분의 1쪽씩 드시고요. 당뇨가 없는 분들이라면 하루 한 개 정도 드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네 번째, 배의 효능은 체질적으로 건조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배를 드시게 되면 몸속에서 점액질 분비를 활성화하게 되어 건조한 세포막을 촉촉하게 해주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를 윤조라고 합니다. 음을 보하고 진액을 생겨나게 하는 방법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막이 건조하게 되면 몸 안에 독소가 세포에 달라붙게 되고 배출이 쉽게 않게 됩니다.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배를 섭취하게 되면 이런 증상을 완화시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지요. 47,800명을 대상으로 한 폐암 발병률과 식이 패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증명이 되었는데요. 채소보다 과일을 자주 먹는 사람에게서 폐암의 발병률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과일 중에서도 배를 섭취한 그룹에서 폐암 발병률이 낮게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배의 효능은 변비를 완화시키는 효능입니다. 어르신들 보면 변비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들 많이 계신데요. 저희 아버지도 한동안 변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이 하루에 한쪽씩 배를 드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배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와 수분으로 인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을 무르게 해주어 변비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배의 효능은 당뇨로 인해 갈증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배는 한의학에서 소갈증으로 힘든 분들에게 약으로 처방할 만큼 좋은 과일인데요. 당뇨가 있는 분들이 과일 드시기에 부담스러우시잖아요. 배는 당을 천천히 올리는데 좋은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단단한 과일들은 당이 있어도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배의 혈당 지수도 35 정도로 낮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과일을 드실 때 식사하기 전에 드셔야 합니다. 식사 후 바로 드시면 별로 좋지 않고요. 식사 전에 드셔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배를 식사 전에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복감을 줄여주어 식사량을 줄일 수 있게 하기 때문이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며 혈당과 혈압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배의 효능은 숙취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숙취해소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바로 콩나물 해장국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실제로 콩나물이 숙취해소에 도움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콩나물에는 아스카라긴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아스파라긴산이 알코올 분해를 촉진해주어 숙취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배에도 이 아스카라긴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숙취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덟 번째, 배의 효능은 감기, 인후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 배는 성질이 차갑고 열을 식히는 기능, 즉 청열작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배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항염증 성분인 카테킨과 알부틴이란 성분으로 인해 염증을 완화시키고 몸에 열이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해열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감기에 꼭 걸리거나 인후염으로 힘드신 분들이 매일 배를 드시면 이런 염증성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고 증상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배의 효능은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배가 단맛이 좋아 살이 찌기 쉬운 과일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배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혈당 지수가 35로 낮은 편에 속하며 수분 함량이 높고 포만감을 높여주어 배를 드시게 되면
과식을 막아주어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체중 감량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열 번째 배의 효능은 피부가 거칠고 칙칙하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배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신진대사를 도와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배에 함유되어 있는 알부틴이란 성분이 피부 미백에도 도움을 주어 칙칙한 피부색을 맑게 해주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11번째 배의 효능은 정말 중요한데요. 죽어가는 간을 살리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전남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배에는 펙틴, 알부틴, 아스파라긴산과 같은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간세포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간 내부에 유해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 배를 드시면 좋다는 것입니다. 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배를 드실 때 껍질째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배는 또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가열하여 드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해독작용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배를 익힐 때 배를 껍질째 사용하시고요. 씨와 꼭지를 빼고 깍둑썰기를 하셔서 냄비에 넣고 끓이시면 되는데요. 배가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끓이신 다음에 식혀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게 되면 백혈구에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한국식품과학지의 자료를 살펴보면 배를 가열하게 되면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3,700배나 상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효능 때문에 간 기능이 좋아지고 해독작용이 좋아져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배가 이렇게 많은 좋은 효과들이 있지만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몸이 찬 분들입니다. 수족 냉증이 있거나 평소에 배속이 차가워 소화를 잘 못 시키는 분들은 배를 많이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 배가 찬 기운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이 배를 드시게 되면 체온이 더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혈액의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혈액의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못할 뿐 아니라 혈관의 혈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증상이 지속되게 되면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배가 소화에 좋은 기능이 있지만 속이 찬 분들이 배를 드시면 소화기관이 더욱 차갑게 되어 소화가 더 안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를 드실 때 주의하실 분들은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배에는 수분이 많아 다른 좋은 점들도 있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이 배를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많은 수분으로 인해 이뇨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오히려 수분이 손실이 심해질 수도 있고 소변이 농축되어 신장에 무리를 주게 되고 결석을 유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배를 보관할 때 주의할 사항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와 함께 많이 드시는 과일이 사과인데요.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와 배에 좋은 성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건강에는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보관할 때는 다릅니다. 배와 사과를 같이 보관하게 되면 사과에서 분비되는 에틸렌이란 가스가 배를 빨리 상하게 합니다. 에틸렌은 대표적인 식물 노화 호르몬인데요. 사과는 바로 이 에틸렌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배와 사과는 따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잡곡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건강한 식단이 떠오르시죠. 흰쌀밥이 건강에 안 좋고 잡곡밥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잡곡밥을 잘못 먹으면 오히려 암에 걸리고 치매도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식으로 알고 있던 잡곡밥,
건강에 어떻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 그럼 어떻게 먹어야 잡곡밥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미 잡곡밥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은 바로 독소 때문입니다. 어떤 독소냐? 바로 렉틴과 밀베아렉틴입니다. 밀가루의 글루텐이 장벽에 구멍을 만들어 장 누수와 뇌 누수를 유발하여 만성 염증과 치매를 발생하게 하는데요. 밀베아렉틴은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보다 입자가 더 작아 더욱 위험한 독소입니다. 글루텐보다 입자가 작아서 위장벽을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화되는 것을 방해하여 구토, 설사를 유발할 뿐 아니라 칼슘, 철, 인, 아연,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렉틴은 소화기관 내벽의 세포에 결합하여 장내 세균의 성장과 작용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렉틴은 장기간 소화기관 내벽 세포에 결합해 있기 때문에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면역세포가 이 소화세포를 나쁜 박테리아로 인식하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류마티스 관절염, 제1형 당뇨병, 혈관염, 췌장염, 아토피성 피부염, 외양성 대장염 등 많은 염증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췌장염은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이 췌장암이 정말 무서운 암입니다. 의사들도 두려워하는 암이 췌장암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왜 의사들도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췌장암은 발견되기 어렵고 발견됐다 하면 3기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췌장암은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잘 되고 증상도 정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췌장의 위치도 초음파로 잘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증상도 다른 병과 오인되기 쉬워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췌장암에 걸리면 거의 사형 선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췌장의 위치와 기능을 살펴보면 췌장은 후복막 쪽에 위치하고 있고 척추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후복막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해도 다른 장기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갈비뼈가 끝나는 위치의 척추 바로 앞에 있는 이 췌장의 사이즈는 12에서 15cm 정도 됩니다. 췌장의 가장 큰 기능은 바로 인슐린 생산입니다.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갑자기 오르락내리락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췌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췌장에 암이 어느 위치에 생기느냐에 따라 예후와 증상이 달라집니다. 췌장의 머리 쪽에 암이 생기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빨리 나타나는데요. 그 증상은 바로 황달입니다. 황달 증세가 나타나는 분은 다른 것보다 우선 췌장을 반드시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췌장에 암이 머리가 아닌 몸통이나 꼬리 쪽에 생긴다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의사들도 췌장암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암이 생기면 증상이 없이 시간이 지체되고 암덩어리가 점점 커져 결국엔 주변의 장기를 압박하며 영향을 주어야 통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너무 늦은 시기가 됩니다. 발견되면 보통 전이가 이미 진행되어 있고 수술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에 걸려 발견이 되면 거의 사망신고나 다름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혈당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췌장암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전조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가는 시기가 되면 거의 치료를 할 수 없는 시기가 됩니다. 또 췌장이 소화 효소를 분배하는 기관인데 문제가 생기면 변의 색이 바뀔 수 있습니다. 회색빛의 변을 본다면 췌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췌장이 지방을 분해시키는 효소를 내보내는데 그 기능을 못하게 되면 지방이 분해가 잘 안 되어 변에 기름이 뜨거나 지방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등이 아프거나 날개뼈 있는 곳에 통증이 생겨 병원을 찾는데 보통 정형외과를 가시게 되잖아요. 문제는 췌장인데 정형외과에서 아무리 MRI나 CT 찍고 진료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췌장이 문제라는 것을 찾았다고 해도 통증이 거기까지 갔다는 것은 이미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췌장암이 정말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현미의 또 다른 독소는 바로 비소입니다. 독극물 비소? 맞습니다. 정말 위험한 독소인데요. 모든 동식물에는 약간의 비소가 들어있는데요. 물이나 동물 조직에는 독성이 덜한 유기비소가 있지만
현미에는 암석이나 토양에서 발견되는 독성이 더 강한 무기비소가 있습니다. 현미의 이 무기비소는 매우 위험한데요. 장기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다양한 유형의 암이 발생되고 혈관 협착과 혈관 막힘, 고혈압, 심장병, 제2형 당뇨병, 뇌기능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에 노출되면 태아의 선천적 결함 위험을 높이고 태아의 발달 상태 또한 방해하게 됩니다. 또한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현미의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미는 칼륨 함량이 높은 편인데요.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한데요. 이때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쌓이게 되면 신장에 무리가 오고 고칼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고칼륨혈증은 무력감과 근육 약화를 불러오는데 이는 심장의 활동 역시 약하게 해 심부정맥과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현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물에 3시간 정도 담가 두었다가 그 물은 버리고 새로운 물로 밥을 하면 됩니다. 렉틴, 밀베아렉틴, 비소는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물이 담가 놓으면 최대 57%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미를 살 때는 도정된 날짜를 꼭 확인하셔서 최근에 도정된 것으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미 건표면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덮여 있는데요. 불포화 지방산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됩니다. 이 산화된 지방은 인체 내에서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데요. 활성산소는 몸의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도정된 날이 최근 것으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간편하게 먹기 좋은 바나나가 제대로 알고 드시면 당뇨, 혈당 잡는데 도움이 되는 최고의 음식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